자, 이상현 비사님은 제약업계 요즘 대세는 땡땡 치료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땡땡으로 주셨는데 요즘 뭐 제약업계에서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이 땡땡인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 직접 공개를 해주시죠, 땡땡. 네. 네,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네, 그래서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다 상승하고 있는데 네. 오늘 미국 시장 마감하고 국내 시장 장 시작하기 전에도 아 이쪽 섹터는 좀 오늘 오르겠구나라고 좀 쉽게 예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쪽의 대표적인 그 빅파마 두 곳, 네,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아침에 네, 신고가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쪽 종목군들 그래서 좀 강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두 기업의 모멘텀도 있고 또 이쪽 관련돼서 흐름이 좋거나 또 이제 좋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쪽 종목군들 흐름이 좋으면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이쪽 좀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2030년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무려 한 1,000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기업 릴리 노보 한 양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 500억 달러, 500억 달러. 근데 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비만 치료제의 매출액이 한 80억 달러. 근데 그럼 2038년 만에 80억 달러가 500 달러. 그러면 6배 증가한다는 거죠. 굉장히 크게 성장률이 높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비만 환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국내만 놓고 보면은 국내 1인 가구가요, 4인 가구보다 두 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 좀 더 자유롭게 살겠죠? 또 뭐 편하게 먹고 또 이제 먹방도 볼 거고 또 스트레스를 또 먹는 거로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네. 따지면은 아, 그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도 좀 비만과 관련돼서 좀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8월 달에는 이제 요쪽 비만 치료제가 이제 심혈관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소식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치매 등에도 좀 도움 효과가 된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적응증이 증가하면서 병용요법이 이제 증가하면서 좀 관련된 또 파트너사들과 병용요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산업의 또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는 학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유럽 당뇨학회가 10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학회가 있는 것까지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이렇게 섹터 로테이션이 있고 그러면은 10월 초에 일정까지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요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뭐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와도 다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유럽이나 당뇨학회나 이벤트 같은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두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 네. 오늘 6% 현 시간 좀 상승하고 있는데 한미약품 올해부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약품이 올해 창립 50주년이거든요. 올해 네. 6월 달이. 그런 가운데 좀 회사 분위기를 보면은 좀 임원들 좀 인적 세신도 좀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파이프 치료제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네, 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참 중요한 올해가 참 중요한데 그 중심에 좀 비만 치료제 개발이 있어 보인다는 네.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비만약 개발 그 전담 부서를 좀 출범할 것으로 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도 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그 GLP-1 그 비만 치료제가 좀 기준이 이제 서양에 좀 맞춰져 있죠. 서양 네. 고도비만 환자를 위해서 맞춰져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 플랫폼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좀 특징적이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개월 전에 7월 달에는 이제 식약처에 3상 IND 임상 시험 계획을 좀 제출할 만큼 좀 개발 속도가 빠른 편이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비만약 4개를 동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보면은 뭐 지방 감소 효과를 이제 기존 약 대비 크게 높인 제품 또 이제 비만약 복용 시에 좀 금융약이 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막아주는 제품 또 체중 감소도 하면서 근육량 증가를
효과를 높이는 그런 제품, 또 먹는 비만 치료제, 그래서 총 4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동시에 본격화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한미아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회사가 되겠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한미아픔은 항상 주가가 상승할 때, 물론 하락할 때는 기관이 매도하지만 상승할 때는 항상 기관이 들어옴을 봤을 때는 기관 수급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네.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거의 뭐 기관 수급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 ST입니다. 동아 ST 오늘 10%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초에 상승했다가 한 2, 3주 조정 나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약간 N자형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그 미국 신약 개발 자회사가 있는데요. 거기랑 미국 임상 일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국내가 아니고 미국 쪽에서 일단 네. 준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임상 데이터를 확인을 했는데 경쟁 제품, 그러니까 빅파마 두 곳, 그러니까 위고비 또 마운자로보다 우수한 효과가 입증이 된 거. 그럼 앞으로 이제 임상만 좀 잘하면 되겠죠. 그리고 동아ST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 약으로 이제 심장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는 이제 국내랑 미국 임상 모두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에 당뇨병 약 심장 질환 국내 이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에도 그러면 관련된 데이터가 좀 나온다고 하면 또 그걸로도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상승 급등할 때 터지는 거래량이 역사적인 그런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것을 봤을 때는 좀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종목 계속해서 뭐 중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아ST와 현미약품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지금 엮이면서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요즘 대세 비만 치료제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길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 드렸는데, 길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아, 앞에서 근데 좋은 거 다 하셔가지고. 네. 딱히 할 게 네. 일동제약이 있습니다. 일동제약. 네, 근데 어제 아니 그제죠. 6일날 이제 상한가를 거의 이제 가버려가지고, 근데 왜 갔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가 기존에 원래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것보다는 당뇨 치료제인데 효과가 비만 쪽에도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호르몬제거든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비만을 치료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고도 비만들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방법 자체가 뭐 운동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운동했으면 고도 비만 안 갔죠. 그래서 이제 네. 수술로 하는데 수술로 할 때는 위험성도 있고요. 수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주다 보니까 비만의 효과가 있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서 빅파마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주사제를 끊으면 원상 회복됩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사실은 주사제잖아요. 이 주사로 맞는다라는 건 사실은 장기간 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이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6일 날도 이제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경구용으로 지금 임상 일상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도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는 게 수용체를 쓰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GLP입니다.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 그 수용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상 이상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굳이 꼭 본인들이 마무리까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네. 일상 이상 넘어가다 보면은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분명히 뭐 이렇게 빅파마한테 넘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만 해도 아마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동제약까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셨는데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온 상황이에요. 일동제약 그러면 접근을 해보려면 좀 가격 전략을 알려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 하고 나서 그 바로 전일, 5일자 기준 금액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항상 바이오 쪽은 길게 보는 흐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다음 달로 이제 예정돼 있던 뭐 이렇게 당뇨 학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바이오 쪽은 학회 전해가 제일 잘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은 뭐 거의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상한가 치자마자 바로 주가가 조금 빠졌다라는 거는 지금 상단 자체는 어찌됐건 한 2만 4천 원으로 1차는 막혀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한 2만 4천 원으로 한번 보시면서 따라붙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동제약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비만치료제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상희 회사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어쨌든 제약바이오 계속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 뭔가 도화선이 돼야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만치료제 관련된 테마, 이슈, 이게 제약바이오에 어느 정도의 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거래대금이 이제 8조가 안 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가 또 코스닥, 뭐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과 또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게 국내만의 트렌드 이슈가 아니어서, 네, 또 이제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참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만 하더라도 한 15개 종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한두 종목만 빼고는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면은 참 이렇게 시장이 좀 뭐 좀 제한적인 가운데에는 또 항상 또 이렇게 강한 모습도 보이는 종목도 있고, 또 대장주도 있고, 그리고 꼭 테마성 성격이 좀 강하긴 하지만 또 코스피 관련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중이 완전 그냥 뭐 테마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좀 더 좀 추세적인 그런 유의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도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참 이렇게 뭐 다수의 종목이 또 이렇게 오늘 아이센스가 신고가 났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흐름이 좋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뭐 다른 종목 신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만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